오늘 드디어 먹는 거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그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 라는 개념이 아마 이 온 세상 사람들 중에 가장 확고하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됐냐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너무 못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병의 원인이 영양결핍이에요. 영양결핍으로 말미암아 면역력이 약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 부족 때문에 병이 생겼으니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그래서 유전자 변질로 생긴 병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뇨도 없었죠. 그러니까 암도 별로 없었죠. 이제 유전자는 변질되지 않았을지라도 뭐가 영양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포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때문에 병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면 낫는 거예요? 먹으면 낫는 거예요. 잘 먹으면. 그래서 우리는 먹는 걸로 병이 낫는다는 생각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꽉 박히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영양결핍이 문제가 아니고 유전자 변질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먹는 걸로는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먹는 거는 우리가 뉴스타트에서 말하듯이 뭐가 무엇이 필요해요? 뉴스타트에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네? 생명이에요. 그렇죠? 생명. 생명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뭐예요? 네? 기본 여건이죠. 그래서 음식 영양소는 기본 여건의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적어도 뉴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병이 낫는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하셔야 돼. 예, 그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무슨 병에는 무슨 음식이 좋고 이런 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먹어야 낫냐라는 질문부터 하게 됩니다.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래서 왜 저쪽에 대답이 없냐 그랬더니 여기 와 있구나. 좋아요. 요즘 이 아저씨가 굉장히 미남이 됐어요. 그렇죠. 처음 오셨을 때보다 훨씬 얼굴 용감이 더. 혹시 그래서 일로 옮긴 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 기본 여건이 여덟 가지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음식이 차지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병을 고친다, 먹는 것이 음식을 고친다는 생각 중에 가장 잘못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몸에 좋은 것일수록 구하기가 뭐예요? 어렵다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정말 아주 나쁜 생각. 구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비싸고 그리고 보편적인 음식이 아니라 어떤 음식이라 해야 돼? 아주 아주 특별한 음식이야.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은 특별하고 귀하고 비싸고 구하기가 엄청 힘들다. 이제 이래서 좋은 거는 전부 비싸고 구하기가 힘들어. 여러분, 자, 근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바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똥 만들어. 하나님은 어떤 아주 구하기 힘들고 특별하고 비싼 음식만 몸에 좋도록 만들어 놓는 그 진짜 별 볼 일 없는 하나님. 그렇죠? 진짜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요? 많게, 흔하게. 경상도 사람이 뭐 흔하게 이래 쌓지 마세요. 뭐라 해야 돼요, 경상도 사람은? 천지 빽가리를 하나 더 그래야지. 쎄 밀리게 해놨어. 그렇죠. 우리 몸에 좋은 걸수록 뭐예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흔하게 천지 빽가리로 해놔야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지. 뭐 비싸게 귀하게 이래 놓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만 병 낫게 해주는 사람 같아요. 돈 많은 사람도.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보면 우리 몸에 제일 좋은 음식일수록 흔한 거예요. 그거를 한번 이론적으로 증명을 해봅시다. 증명이 필요해요. 자, 우리의 그 내면적 환경,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뜻을 품었는가가 유전자에게 참 중요하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고 알고 봤더니 그 나쁜 뜻을 품고 있으면 뭐 알파파도 없어지고 무슨 파가 돼버려? 베타파가 돼서 실제로 우리 그 나쁜 생체 전자파들이 유전자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유전자를 끄고 변질시키고 그렇게도 되지만 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뜻을 가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무슨 물질?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간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꺼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SOD가 생산이 안 되니까 활성산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 놓고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공격하고 세포막을 공격하고 해서 유전자에 손상을 입혀서 병을 그리고 변질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야말로 바로 이 활성산소야말로 유전자를 변질시킬 수 시키고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당뇨병을 일으키고 이 세포막을 파괴시켜 가지고 빨리빨리 세포를 죽여서 노화를 촉진시키는 이 사실 어떤 물질이 우리 몸에 병을 가장 잘 일으키는 건강 파괴의 원흉이 되는 물질을 하나 들어라. 그러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활성산소요.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만 잘 제거해 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아주 나쁜 환경, 서울 같은 환경이 있더라도 병 안 걸리고 살 수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서울 산다고 다 병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울을 살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뭐예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란 것은 저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SOD를 생산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유전자가 자꾸 뭐예요? 꺼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 걸리죠. 자,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들이 폐암을 일으킨다. 그거는 뭐 의학계에서는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꼭 폐암에 걸리는 건 뭐예요? 아니에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 걸려. 그게 왜 그러냐 이거죠. 그게 활성산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즉 폐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정상적인 건강한 폐세포를 폐암세포로 변질시킬 때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도 분명히 같이 작용을 하지만, 그러나 활성산소하고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물질하고 합작을 해야만 유전자를 변질시켜가지고 암세포를 많이 생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담배를 안 피우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면적 환경이 악화돼가지고 SOD 유전자 꺼지면 담배 안 피워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상황으로 담배를 피워도 뭐만 제거할 수 있다면, 네, 활성산소만 제거할 수 있다면 담배 두각 세각 펴도 폐암 안 걸리고 90까지 사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건강을 파괴하는 가장 원흉적인 물질이 있다면 저게 활성산소입니다. 여러분의 그 뉴스타트 생활 속에서 저 활성산소만 잘 제거할 수 있다면 병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박수 쳐.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게 가장 병을 예방하고 또는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물질일 수 있겠습니까? 활성산소가 원흉이라며. 그러니까 SOD 같은 활성산소가 유전자와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를 산화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뭐예요? 산화 방지 물질 또는 항산화 물질, 예.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이 항산화 물질. 항산화 물질이 어떤 음식 속에 있다면 그 음식이야말로 뭐예요? 건강을 보호하는 음식이죠. 왜? 항산화 물질만 제거해도 병 안 걸려요. 네. 그러니 항산화 물질이 또는 산화 방지제가 최고로 우리 건강에, 우리 건강 유지에도 필요하고 질병 예방에도 필요하고 질병 회복에도 필요해요.
왜 질병 회복이 필요하겠어? 활성산소만 막아줘도 유전자가 어떻게 해요? 유전자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가 계속 와서 유전자를 때려 부시고 있는데 어떻게 유전자가 회복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이 풍부히 들어있는 음식이 건강식의 자격이 뭐예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항산화 물질을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항산화 물질 중에는 어떤 물질들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니까 항산화 물질이 수도 없이 많아, 종류가 많은데 그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항산화 물질 중에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 뭐냐? 그러면 그 최고의 항산화 물질이 있다면 그 항산화 물질이 든 음식이 뭐예요? 최고의 건강에 최고로 좋은 음식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생각 속에는 어떤 음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귀한 음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그 어떤 항산화 물질이 최고로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라면 그 최고의 최고로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든 음식은 어떤 음식이라야 되겠어? 예, 쇠 빌린 음식이래요. 그렇죠? 그거를 증명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걸 증명. 진짜로 쇠 빌린나? 진짜로 천지 백가리인가? 예, 전라도 말로 하면 진짜로 허발랑, 허발라다 그래요. 허발나게 많다 그래요. 충청도에서 뭐라고 해요? 널브러지게 많다 그래요. 예. 근데 제일 재미있는 말은 천지백갈입니다. 쇠 빌리고 천지백갈이. 천지백갈이 쇠 빌리. 경상도 말 참 재밌습니다. 많다라는 말 또 다른 말이 있어요. 한 거다. 이제 잡혔죠. 한 개다, 한 개다. 아무튼 경상도는 재밌어요. 자, 그러면 그 최고로 항산화 물질들의 종류가 너무너무나 많은데 수백 가지가 돼요. 많은데 그 중에 이거 없으면 이 항산화 물질이 없으면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한번 때려보세요. 이것. 아, 비타민C예요. 비타민C. 비타민C. 비타민C는 어디에 많죠? 과일. 과일. 채소. 과일, 채소. 비타민C가 쇠 빌린 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럼 과일에만 있으면 어떡하려고?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설악산을 바라보면 온 설악산이 전부 비타민C 덩어리예요. 그 무슨 말이냐? 설악산에 그 있는 크는 게 뭐예요? 나무들이야. 그렇죠? 지금 잎사귀도 무성하고 설악산에 뿌리를 받고 지금 살고 있는 나무들 그 통째로 비타민C요. 잎사귀 전부 비타민C제. 아시겠죠? 나무 껍질, 뿌리, 꽃필 때 꽃, 뭐 식물성이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하고 뭐요? 비타민C 덩어리가. 과일만 비타민C 덩어리가 아니야.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비타민C 어디 많냐? 그러면 귤을 그래.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항산화제가 제일 중요한 물질인데, 이 항산화 중에서 또 최고로 중요한 물질이 비타민C인데, 그 비타민C가 최고로 좋은 거라, 중요한 거라 그러면, 천지 빼까리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여러분, 과일에 비타민C 많다, 채소에 많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산돼지나 토끼나 다람쥐들은 언제 채소 먹고 과일 먹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식물성, 모든 식물은 다 비타민C를 뭐요? 풍부히 가지고 있대. 뿌리와 꽃잎과 잎사귀와 줄기와 모든 것 자체가 비타민C 덩어리예요. 네. 자, 이제 알겠습니까? 이제 병 날락하면 이거 먹어봐 이런 소리에 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를 문체리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저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우리 이옥균 씨 가게 하라고 잘할 건데. 그러나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강의해놓고 가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진짜로 최고로 중요한 항산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세빌링기 비타민 C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항산화 물질들이 수백 가지가 되지만 다 식물성 음식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식은 건강식이 될 수 있는 가장 첫째 자격이 뭐예요? 식물성 음식이죠. 왜? 동물성 음식은 항산화 물질 없어. 그래서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할 때 병에 잘 걸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뭐 육식을 조금이라도 한다 그러면 병 걸린다 이 말은 아니에요. 만약 동물성 음식 속에 자 계란에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있는데 그 계란 속에 있는 항산화 물질은 어디서 왔게? 어미 암탉이 어떻게? 그 풀 먹고 뭐 이거 뜯어 먹고 그것을 계란 안에 저축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은 다 출발점은 어디예요? 다 식물성이에요. 그리고 뭐 저는 옛날에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댕기시면서. 뭐가 몸에 좋은 거를 얻어듣고 오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지긋지긋한 게 소간입니다. 소간. 소간을 사오셔가지고 그거를 썰어놓고 먹으라고 그래요. 죽겠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염소 곰국. 와, 하여튼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는데 막. 근데 그 간에 뭐가 많아요? 간에 항산화제를 그 소나 이런 염소들이 먹고 풀을 뜯어 먹고 거기에 조금 저축해 놓은 게 있어. 그런 거지. 항산화제는 실제적으로는 다 식물성. 자, 그 비타민 C가 있고 이 비타민 C는 아스코르빅
아스콜빅산이라는 산성 화학 물질에 불과해 아주 단순한 물질입니다. 물질인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게 있냐면 비타민 E가 있습니다. 비타민 E가 중요한 산화 물질인데 이것은 어디에 맞냐 하면 현미, 옥수수 이런 씨앗의 씨눈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미밥 잡수고 옥수수 뭐 잡수고 뭐 이런 백미 먹으면 비타민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E 씨눈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베타 그리고 베타 알파파 베타파 할 때 베타 카로테인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물질은 식물성 색소입니다. 식물성 색소 당근 색깔. 오늘 여러분 호박죽 참 맛있죠? 네. 아유 맛있죠. 저는 호박죽은 막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그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할까. 예, 정말 유옥균 씨 보는 앞에서 할타 먹을 때는 아주 기함을 하더라. 자, 베타카로틴, 그 호박 그 주황색. 그래서 나중에 과학자들 알고 보니까 모든 뭐 식물들은 뭐가 많아요? 색깔이 많습니다. 그 각각 다른 색깔이 전부 다 그 색소. 초록색이면 세상의 초록색 색소도 항산화제.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색깔 이쁘다 뭐 꽃 폈을 때 꽃 색깔 그 색소가 전부 다 여러분이 먹으면 뭐예요? 항산화 물질이야. 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쁘게도 만들어 놨지만 동시에 뭐예요? 건강하게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 각종 색깔. 자, 요런 색깔, 요런 색깔, 빨간색, 초록색, 뭐, 각종 식물 색소. 색소가 다 화학물질인데, 그 화학물질 자체가 항산화제란 사실 발견. 그러니까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옥수수라도, 이런 색깔 옥수수가 있고, 또 어떤 옥수수는 뭐예요? 이런 색깔도 있고 또 뭐예요? 또 보라색도 있고 또 뭐 이게 색깔이 또 한 옥수수 한 자루에 뭐예요? 이 색깔 저 색깔 그게 다 각각 다른 항산화제다. 박수!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시는 한 항산화제에 대한 걱정은 일체 뭐요?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시면서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박사님 진짜 이렇게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뭐 굉장히 중요한 거 비싼 거 뭐요? 를 먹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항상 이 무의식 중에 우리에게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뭐가 이게 이거 먹어봐라 그러냐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런 거 있을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 몸에 제일 좋은 거라면 세벨린 거니까 마음 푹 놓고 건강식 하시더라고. 아시겠죠?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박사님은
뭐를 잡수시길래 그렇게 건강하냐요? 그 이 사람은 자꾸 생명도 모르고, 그렇죠? 기본 여건도 모르니까 자꾸 이상구 박사가 건강한 이유는 뭔가 비결이 있다는 게라. 그 비결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비결이 뭐, 뭔가 비싼 거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박사님 먹는 거 나 가르쳐 주면 나도 먹으면 나도 건강해질 거라는 이런 진짜 잘못된 생각이요. 천만에. 그래서 옛날에 제가 KBS에 나가고 방송 출연을 아주 유명할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뷔페 집이 생겼는데, 신라 호텔 뷔페. 아마 신라 호텔 제일 처음 생겼어. 그런데 막 신라 호텔 뷔페에 가면 막 먹을 게 막 세빌리스 맛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갔을 때 신라 호텔 뷔페가 14,000인가 했다고. 그때 그 14,000인 거 비싼 거였어. 그 요즘은 얼마입니까? 8만 9만 원. 또 자주 간 모양이네. 자, 요즘 8만 9만이구나. 그 뭐 10만 원짜리도 있는 모양이더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제 저 이상구 박사 왔다. 예. 예. 여자들이 이상구 박사 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뜨면 줄줄 따라다니면서 뭐 떨어져? 뭐 박사님 먹는 대로 먹으면 뭐예요? 건강이. 이런 아주 그 정말 좀 유치한 생각이죠. 예. 이제 그런 거를 우상숭배 정신이라 그래. 누구 하는 대로만 막 따라만 해라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이 좀 합리적으로 깨닫는다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자, 이런 거. 그래서 이 색깔마다, 각종, 그래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 키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키위 좋아하는 한국 사람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비싼 호텔, 고급 호텔 그 로비에 가면 꼭 거기에서 키위 주스 팔더라고. 왜? 뭐 때문에? 네, 이 루테인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한 18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항산화 물질이 한 가지씩 발견될 때마다, 네, 뭐 이런 물질, 안토사이아닌, 뭐 라이코페인 이런 물질이 발견될 때마다 이제 막 매스컴에서 뭐예요? 이제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붙여요? 만병통치라 그럽니다. 만병통치. 그리고 항산화제는 만병통치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왜? 유전자를 보호하고, 그렇죠? 또 유전자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만병통치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만병통치라고 해놓고 해놓으면 갑자기 뭐가 많이 팔려요. 이거 발표했을 때는 와, 토마토가 막 팔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 알토마토가 뭔지 몰랐는데 막 충청도에 막 알토마토 단지가 생기고 막 그다음에 막 이제 초록색 루테인이 이게 좋은 거다 그랬더니 막 뉴질랜드 가가지고 뭐예요 키위 막 수입해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하나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이제 돈 벌어. 그러니까 막 대한민국 같이 만병통치제가 막 넘쳐난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각
각각의 항산화제들이 다 이 비타민 C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산화제가 작용하는 부위가 각각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빨간 색깔을 내는 라이코페인이라는 항산화제는 남성의 전립선에 항산화 작용을 잘한다. 그래서 또 도마도가 전립선에 좋다. 이래 가지고 이제 전립선 문제 있는 사람들 막 도마도만 드립다 먹어라.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다 뭐가 문제예요? 균형이 맞아야 돼. 모든 영양소들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좋단다 먹자 이렇게 되면 균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균형 깨면 이거 그럼 균형 깬다는 것은 뭐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절제를 안 한다는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전립선이 나빠서 이 빨간색 항산화제를 가 전립선에 좋다고 해도 그거를 매일 드립다 먹으면 오히려 뭐예요? 해로워집니다. 그래서 비타민 C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항산화제라는 사실은 의학계에서 옛날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울의대 뭐 해부학교실 교수님인가가 이제 자꾸 신문에 이제 글을 쓰고 텔레비에 나와서 해. 그럼 막 비타민 C가 막 동이 났잖아요, 그때.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보니까 막 뭐 모든 사람이 비타민 C 먹는다고 막. 믿어? 예? 한 사람에게 필요한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mg, 200mg, 아무리 많아봐야 500mg 정도 필요한데 막 이거는 막 하루에 막 수천 mg씩 먹는 거야 막.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그랬어요. 그거 그렇게 하다가는 이 밸런스가 뭐예요? 깨져서 결국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 과학자들이 비타민 C를 밸런스가 깨지도록 먹어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비타민 C를 너무 많이 먹으면 해롭다는 그런 예가 아직도 뭐예요? 안 나타나서 그렇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면 분명히 뭐예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증명해낼 거라.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그래도 막 먹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대학 중에 UP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펜실바니아 대학의 암양리학 센터 연구팀은 비타민 C가 인체에 있는 리피드 하이드로폭사이드를 분해해서 세포의 유전자 구조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지목되어 온 독성 물질인 제노톡신을 만든다고 과학 잡지 사이언스 6월 15일자에 발표하였다. 이게 언제냐 하면 2001년이에요. 벌써 18년 전 얘기구나.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 이게 탁 나니까 비타민 C 싹 안 팔려 이제. 참 대한민국 재미난. 그래서 얼마 전에 또 고개를 들라 해서 하더니 조용하게 진행하네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싹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산화, 항산화 물질 때문이라도 채식이 건강식이어야 될 뭐요? 자격이 이유가 가장 강력한 자격입니다. 그것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작용인데 그것은 영양소의 균형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채식을 하게 되면 저절로 균형이 잡히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양소의 균형. 첫째, 3대 영양소의 균형.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로 치면, 우리 몸이 하나의 건물이라면, 지금 우리 뉴스타 센터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탄수화물은 뭐를 생산합니까?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건물에서 지금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슨 비용이에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에너지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게 뭐에 해당하냐면 건축 자재입니다. 벽돌 이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을 하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것은 이 센터에 뭐예요? 자꾸 벽돌을 갖다가 여기도 쌓아놓고 저기 쌓아. 벽돌은 필요할 때 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제일 많이 70%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단백질과 지방은 15%씩만 필요해. 요게 가장 균형진 3대 영양소의 균형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뉴스타트 식사를 하게 되면 고기 한 점도 안 먹어도 요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식물성 음식에도 요 정도의 단백질은 뭐예요? 다 들어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쌀에는 8% 내지 9%의 단백질이 있어. 쌀 8%, 9%. 그 다음에 밀. 밀에는 14%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콩에는 콩 이런 데는 25%의 단백질들. 식물성 음식을 먹으면 단백질 부족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이 식물성 음식에는 단백질이 없다는 그 이상한 선입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 섭취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 사람들. 그러니까 두부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적당히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감옥소, 형무소라 그랬어요. 형무소 갔다 놓으면 건강해져. 왜? 밖에서는 쌀밥만 먹다가 형무소 들어가서 콩밥 먹는 거야. 그러면 쌀에 있는 8%하고 콩에 뭐요? 25%하고 이게 균형이 맞으면 그게 15%가 딱 돼. 그래서 균형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내가 진짜 뭐 70% 먹나 15% 먹나 15% 먹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뭐요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뉴스타트식으로 잘 먹으면 자연스럽게 70, 15, 15가 딱 뭐요 맞춰져 있어요. 걱정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사람들처럼 육식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고기를 위주로 해서 먹는다. 그러면 단백질 40%에 지방 40%에
여긴 뭐예요? 탄수화물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영양소의 균형이 뭐예요?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영양소의 균형이 뒤집어지면 세포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래서 산소도 부족하죠. 지방 섭취가 많아지면 그 피가 끈적끈적해서 모세혈관이 막혀 산소 공급 안 되죠. 영양소 균형 깨졌죠. 그러고 있는데 뭐 오염 물질, 발암 물질이 들어오면 건강한 세포가 스트레스를 확 받고 있기 때문에 금방 암 세포로 변질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변질되어 버린 암세포를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영양소 균형을 지금처럼 맞춰주면 얘들은 정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거기다가 스트레칭과 이제 이 심호흡과 산소 공급을 잘 해주면 자연히 변질된 암세포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싶어. 암세포들은요, 하는 수 없이 암세포가 됐어요. 왜? 이게 상황이 너무너무 정상세포로서는 살아가기가 뭐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주 나쁜 환경에서도 살아나갈 수 있는 변질된 세포가 된 것이 그 암세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암세포들은 항상 언제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옛날에 정상일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끼리 모이면 아주 제일 자주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일까? 예,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고파. 가고파라, 가고파. 정상으로 돌아가고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뉴스타트를 딱 해주면 뭐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뉴스타트가 너무 재밌어. 그렇죠? 뉴스타트가 지겨우면 이 내적 환경이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이 뉴스타트 너무 즐겁다. 너무 재밌다. 암 환자들이 웃을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 맞아요, 맞아요. 암 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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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면 지금 암 세포들이 뭐 하고 있을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뭐예요? 짐 싸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짐 싸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 내면적, 외면적 환경을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쁜 암세포를 유지해야 될 이유가 없고 이제는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겠다는 자신이 붙으면 네? 짐 싸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짐 안 쌀 때는 어떤 때 안 쌀까? 암세포들이 얘가 아직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암세포들이 아직도 모르겠다. 아직도 짐 쌀 자신 없다. 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는 한다고 하는데 아이고 또 운동해야 되나? 아 참말로. 예.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재밌지가 않아. 아 언제나 고기를 마음껏 먹어보고 사면서 이런 사면 내면적으로는 암세포들이 어떻게 느낄까? 우리가 아직도 짐 싸기는 뭐예요? 아직도 짐 쌀 때는 안 된 것 같아. 좀 기다려보고 결정을 하자. 이래서 각 사람마다
이 결과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채식이, 채식이 건강식으로서의 자격, 최적의 식단이다 하는 증거는 뭐냐고 하면 섬유질입니다. 요즘은 식이섬유라고 불러요. 섬유. 섬유질. 식이섬유. 이 모든 섬유질은 사실상 화학적으로는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그 식이섬유도 동물성 음식에는 식이섬유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100% 전부 식물성 물질이에요. 식이섬유가 요즘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와서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냄새도 맡기 싫어하던 요구르트를 사람들이 먹습니다. 그렇죠? 그 요구르트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유산균. 유산균 때문에. 유산균이 중요하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유산균 자체는 이게 박테리아예요. 약이 아니야. 그러면 그 요구르트에 유산균이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유를 어떻게? 우유를 발효시키고 조금 살짝 우유를 섞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럼 우유를 섞이려면 균이 들어와야 돼. 그 균이 유산균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유산균들이 우유를 좋아해가지고 거기 들어와서 막 우유를 살짝 섞여서 약간 새콤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막 번식을 하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그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요구르트를 먹는다는 게. 그런데 이 유산균, 이 균이라는 것이 우리 몸 안에 많이 있어요. 특히 어디에 많으냐? 장 안에 많아요, 장. 그래서 위장 안에도 균이 있긴 있습니다. 헬리코박터라는 균도 있고. 그런데 이제 위장에는 위산이 아주 세기 때문에 병균들이 잘 못 살아. 헬리코박터만 좀 살 수가 있지. 그런데 이제 이 십이지장을 지나서 이제 쭉 소장, 대장 쪽으로 가면 옛날에는 우리가 대장균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이 장내 세균이라는 옛날에는 장내 세균을 대장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장균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대장에서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 각종 균들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너무 그 뭐야 독한 항생제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그 균들을 다 죽이니까 이제 그래서 항생제는 가능하면 뭐예요? 잘. 근데 그 균들의 뭐 수십 가지의 균들이 그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그런데 그건 우리 기술로 못 맞춥니다. 균형은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면 균형이 저절로 맞춰져 버려요. 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좋은 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느냐. 그래서 육식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의 장내 세균의 균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요즘은 육식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먹어야 될 필요가 없는 뭐예요? 육식을 많이 하면
그 육식 때문에 뭐가 없어요. 식이섬유가 없어. 없어가지고 그 장내 세균이 그리고 육식을 많이 하면 찌꺼기가 많이 생깁니다. 찌꺼기가. 그 찌꺼기가 이 장이란 것은 표면이 막 굴곡이 많아요. 그 계곡이 많죠. 그 미세한 찌꺼기가 그 장의 그 굴곡 속에 어떻게 해요? 끼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썩으면 아주 방구를 끼면 냄새가 막 지독한 방구가 나와. 근데 요 냄새들은 희한하게 소리는 작은데 조금 낀다고 깨어놓으면 막 냄새는 뭐예요? 막. 근데 범인을 찾기가 힘들어.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찌꺼기들이 썩으면 그 썩은 것들을 좋아하는 균들만 장내 살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장내 세균 중에 건강한, 우리 건강에 유익을 주는 세균들은 썩은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균들은 대개 다 먹어요. 채식을 할 때, 그 썩은 게 없을 때 자라는 균들. 그 중에 한 종류가 유산균이다. 그럼 유산균 말고 여러 가지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놀라운 그 장내 세균에 대한 연구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비만도 장내 세균의 이 균형이 깨져서 비만하게 된다는 학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하고도 관련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면서 이게 식이섬유를 뭐요? 바꿔줘야 돼. 그리고 풍부하게 섭취해야 돼. 예. 그러면 장내 세균 저절로 맞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옛날에는 요구르트를 먹을 필요가 없었냐, 유산균 같은 걸 먹을 필요가 없었냐 하면 고기를 뭐요? 못 먹었기 때문에, 뭐 맨날 채소만 먹었기 때문에 장내 세균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육식이 많아지면서 와, 그렇게 삼겹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그리고 이 식이섬유는 그 나쁜 독성 물질 이런 거를 다 흡수합니다. 흡수해 가지고 대변에 섞여 가지고 대변으로 착 나오게 하고, 또 식이섬유가 많이 섞인 대변들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독성 물질도 흡수하지만은 물을 많이 흡수해요. 그래서 이 육식만 하면은 똥에 물기가 없어요. 그 똥이 마른 똥이 나오고 동글동글한 똥이 나오고, 그러니까 자연이 뭐예요? 변비증이 심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 뉴스타트 건강식을 하시면은 똥이 굵어져요. 아시겠죠? 굵어지면서 그 똥에 식이섬유가 많고 그 식이섬유가 함유한 수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아주 가래떡같이 부드럽게 그냥 하면 그냥 쭉 빠져요. 그래서 그걸 쾌변이라 그래요. 쾌변. 예. 쾌변. 예. 그래서 그러고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되면 방구가 잘 나와요. 아시겠죠? 방구. 그래서 그걸 뉴스타트 방구라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건강식을 하면서 식이섬유의 섭취가 많아지면 이게 찌꺼기를 다 어떻게 해요? 예. 장내 청소를 해가지고 식이섬유가 찌꺼기를 다 제거해버려요. 그러면 옛날에 그 찌꺼기 먹던 나쁜 장내 세균들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그 식이섬유 속에 있는 당분을 섭취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빵구 냄새가 아주 나쁜 것은 그 나쁜 그 장내 세균들이 이제 내놓는 나쁜 물질들과 그 다음에 그 음식 찌꺼기들이 썩은 물질 뭐 이런 것이 다 변하니까 냄새가 나쁘고 그 다음에 그런 나쁜 물질들이 장벽을 자극을 해가지고 대장암, 직장암 이런 걸 많이 일으키고 또 그게 이제 몸속으로 흡수되면 그게 이제 유방암, 전립선암, 뭐 폐암 이런 것도 유발시키고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이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채식이 아주 중요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변비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방구가 잘 나오는 이유는 옛날에 고기 먹던 시절에 내 장 속에서 살던 나쁜 병균들이 이제 이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살고 있으면서 식이섬유를 분해하다 보면 탄산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탄산가스는 냄새는 없어요. 나쁜 냄새는 안 나죠. 그래서 탄산가스가 장내에서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강이 들으려고 앉아있는데 자꾸 방구가 나온 수도 있고 어떤 때 산책 갈 때는 한 걸음 뛰면 뿡! 그 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도 완전히 무색무취, 무독하니까 소리 나는 거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방구 잘 끼는 사람 신체 건강하고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건강한 방구예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왜 채식이 건강식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는 이게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소나 뭐 다 채식 동물들이 다 오래 살고 성격도 어떻게 해요? 성격도 유순하고 다 그런 거예요. 육식 동물들은 성격도 포악하고 결국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13년, 4년 살면 많이 사는 거고 그렇잖아. 그래서 채식은 건강식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